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활동 양력의 전문을 영국 공산당 막스 레닌주의가 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선군 사상을 소개하는 글을 5일 러시아의 이따르타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일성 주석께서 김형직 선생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으신 두 자리의 권총은 선군 사상의 시원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선군 사상을 창시하신 데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통신은 군사선행의 원칙을 견지하시는 김정일 용도자께서는 군대를 우선시하고 계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철도성 병원에서 일꾼들과 종업원들 속에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당 조직에서는 일꾼들과 종업원들 속에 어버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성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방법론을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따라 배우는 연구실 운영 계획에 따라 모든 단위들에서 읽은 책 발표 모임과 위대성 도서를 통한 교양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또한 어버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운정 속에 병원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노종을 연대별로 보여주는 연역 소개판을 잘 꾸려놓고 그를 통한 교양 사업에도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병원의 의료 일꾼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보건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온갖 사랑과 운정을 베풀어 주시는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의료 봉사에 온갖 정성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위본 림산 사업소 2호 발전소에서 조력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조력 증산으로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해 나갈 불탄 일념을 안고 이곳 조력 생산자들은 발전 설비들에 대한 기술 관리를 짜고대로 진행함으로써 매일 조력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전공들은 교대 간 작업 조직을 책임적으로 해서 강수량이 늘어나는 조건에 맞게 운전을 표준 조작법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의 성과 여부는 설비 관리, 기대 관리를 잘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이들은 유압 설비와 압축기를 비롯한 발전 설비들에 대한 점검 보수 체계를 철저히 세워 만부와 만가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평성시 안의 여러 협동 농장들에서 모내기를 마감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있습니다. 자산협동농장에서는 노력조직을 짜고들고 뜨락도루와 모내는 기계 가동률을 높여 모내기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제3작업반의 논골에 달려나온 도농군맹 일꾼들과 기동예술 선동대원들은 쉴 참마다 포전 경제 선동을 활발히 벌려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의 요리를 북북 돋아주고 있습니다. 한편 고천협동농장에서도 최적기에 모내기를 와닥다 끝내기 위해 노력과 기계수단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일꾼들은 모내기가 마감 고비에 들어선 실정에 맞게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이 기세를 조금 더 늦추지 않고 일선을 더욱 다그치도록 화손식 종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기본 면적의 모내기를 남문적 끝낸 제1작업반에서는 수롱진 논과 모판 자리의 모내기를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결속할 요리 밑에 계속 혁신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기슭계의 중간지대 농사를 담당한 월포협동농장에서도 모내기 속도를 부쩍 높이고 있습니다. 농장의 일꾼들은 현장에서 조직총치 사업을 짜고들면서 이신작측의 모범으로 농장원들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도 요명기동예술 선동대원들은 휴식의 휴일차마다 다채로운 예술 공연 무대를 펼쳐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을 힘있게 고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농장에서는 최적기의 기본 면적의 변모내기를 전부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형지산 구역 학산협동농장의 새집들이 소식입니다. 여기는 백두산 3대장군의 불멸의 영덕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평양시 형지산 구역 학산협동농장입니다. 위대한 선군 정치의 빛발 아래 날로 아름답게 변모되고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자랑스러운 화폭이론과 사회주의 선경으로 훌륭하게 전변된 여기 영광의 땅에 지금 1단계 모내기를 제때 질적으로 끝낸 자랑과 함께 새집들이 기쁨이 한껏 차고 넘칩니다.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된 현대적인 농촌 문화주택의 새집들이를 하는 이곳 농업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머니 당의 품 속에서 복받은 삶을 마음껏 누리는 덧없는 환희와 기쁨이 넘쳐오릅니다. 정말 이렇게 그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멋쟁이 집의 새집들이라는 그 이건 농장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정말 그 감동이 매우 큽니다. 정말 땀 흘려 일한 보람이 큽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그 낡은 집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구역에서 대담하게 결심하고 낡은 집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55동의 현대적인 농촌 살림집을 건설해 주었습니다. 기본 살림집은 한동 한 세대인데 기본 살림집 건물과 야외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살림집 건평은 72평방미터인데 보시다시피 살림방 두 칸과 부엌 세면장 그리고 실내 창고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부엌과 세면장에는 다 고급 타일로 붙여주고 창문도 수지창으로 모두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재와 기아도 해주어서 살림집 내부를 손색없이 꾸려주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 농장원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렇게 그 집 하나하나를 정말 볼수록 구역 주민들의 그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는 걸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백두산 3대장군의 불멸이 용도 사적이기 둔 학산농장을 사회주의 본보기 농촌으로 꾸릴 결심 밑에 주택건설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구역에서는 구역을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 것과 함께 살림집 건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밀 결심입니다. 이런 그 좋은 집에서 새 살림을 하게 된 여러분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꾸려진 살림집을 바꿔보니 너무 기뻐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인덕정치가 아니고서야 우리 농민들이 이런 집을 꾸며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옛날 지주놈들도 이런 집에서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자동무도 보았겠지만 얼마나 생활이 편리하게 꾸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이 고마움을 언제나 잊지 않고 앞으로 농사를 더 잘 지어 위대한 장군님의 군 앞을 사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민족통신에 의하면 5월 31일 독도에서 해내배동포 기자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재배동포 언론인 협의회와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 언론인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재배동포 언론인 협의회와 한국기자협회의 공동 명의로 된 한국 정부에 보내는 요청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요청문은 민족의 동일 열망에 도전해서 민족통신과 조선신보를 비롯한 해배동포 인터넷 사이트들을 볼 수 없게 전면 차단한 것은 정부의 몰상식한 태도이며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라고 단주하면서 정부가 2004년 11월에 접속을 전면 차단한 해외동포 인터넷 사이트들을 하루빨리 해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회에 앞서 해외동포 언론인들은 독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은 해외동포 언론인들이 독도 강탈야역에 날뛰는 일본을 규탄하는 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이 5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군에 의해 감행된 로군리 민간인 학살 만행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지난 조선 전쟁 시기 노군리에서 미군이 감행한 민간인 학살 만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는 민간인 학살 범죄에 대해 솔직히 반성해야 하며 남선 정부는 미군의 민간인 학살 만행 진상을 밝혀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